제가 이번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바나 작가님의 쓰리가디건입니다. 이 라운드 넥인 것도 너무 좋고 요런 부분도 너무 깔끔하고 네글런 선도 너무 이쁘고 뜨면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원작실 그대로 가려고요. 워낙 좋은 실로도 소문이 자자한 실이기도 하고 저도 이 실을 처음 만져봤을 때 정말 너무 부드럽고 꼭 이걸로 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작실 그대로 가려고 하고요. 저는 아마레나 컬러로 정했고요. 많은 분들이 엠야크라고 부르시고 저도 엠야크라고 불렀는데 이걸 찾아보다가 어떤 외국인 분이 엠야크가 아니고 마이야크다라고 쓴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판매하는 입장이니까 홈페이지에 올릴 때 명칭은 제대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그 본사에서 답장하시기를 물어봐줘서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엠야크가 아니고 마이야크다. 이 소문자 M은 야크 몸 모양과 비슷하대요. 이 소문자 M이. 그리고 이 Y는 야크의 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크라는 동물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 그 메일을 받고 야크라는 동물을 검색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M이고 소문자 M이고 이 뿔은 Y인데 정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Y가 야크 뿔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저 진짜 너무 감탄했어요. 정말. 그래서 답장, 메일 답장에 와 정말 너무 기발하고 재밌고 너무 센스 있는 로고를 만드셨다 하면서 극찬 답장 메일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런 뜻있는 명칭을 알았으니 이제 마이야크라고 불러야겠다. 이렇게 마이야크 이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야크.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마이야크로 부르기로 했어요. 일단 스와치를 떴어요. 뜨고 나니까 이 기모감이 엄청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부드럽기도 너무 부드럽고 이압으로 해서 3mm로 떠서 그런지 편물도 너무 힘이 없지 않은 적당히 살짝 힘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이쁜 가디건이 나올 것 같아서 설레입니다. 저는 24코 35단으로 나왔어요. 주변 뜨친 언니들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3mm 바늘로 34코가 나올 수 있냐고 놀라더라고요. 원작에 비해 2코 작고 한 단 작게 나왔습니다. 1 사이즈로 가면 많이 작지 않을까.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3 가득은 완성할 때쯤이면 한 달은 걸릴 것 같고 한 달 동안에 조금 뺄 것 같고 하니까 1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니까 부재료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쓰여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장비충이잖아요. 장비충? 근데 여기에 마커를 걸으라고 나와 있는데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숫자로 하면 좀 뜰 때 안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생각난 김에 빨리 마커링을 8번까지 만들려고. 도안에 나온 대로 마커링을 걸어줬어요. 떠보도록 할게요.
끈 여기까지 이렇게 떴어요. 요 구간이랑 요 구간에 점원 슛로우가 있는데 너무 헷갈려가지고 아예 다 풀고 세 번 3투 만에 성공했습니다. 되게 헷갈리네요. 마커링 숫자 써있는 걸로 쓰셔서 걸어두시는 게 좀 덜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고, 점원 슛로우 할 때 이제 몇 번 반복 구간이 있으니까 되돌아뜨기 할 때마다 이렇게 마커링을 하나씩 걸어서 이제 몇 개 있는지 볼 수 있게끔 해놓으시면은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떴고 이제 다음 단계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님 도안은 처음 떠보는데 바나님 도안을 딱 열자마자 되게 이과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바나님 도안은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매 단수마다 코스가 다 써있어요. 소매, 뭐 등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코스가 다 써있어서 뜨면서 이 코스가 잘 떠지고 있는지 잘 늘림을 했는지 그걸 체크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코늘림 하는 건데 왜 여기서 코늘림인지 모르겠어. 다 풀고 코를 죽고 있어요. 푸르시오하면 짜증은 나지만 저 혼자 마음속으로 달래는 말이 있어요. 살면서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뜨개는 푸르시오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나저나 진짜 많이 풀긴 했어요. 푸르시오 하고 다시 뜨면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쁘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3단까지 떴는데 지금 몇 단 푼 거야? 뜨개는 다시 언제든지 다시 되돌려서 다시 이쁘게 뜰 수 있으니까 이게 뜨개의 매력이 아닌가. 지금 소매 분리 직전까지 떴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거 레글런 뜨는데 자꾸 이상한 데다가 코를 늘려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코늘림 숫자를 세보겠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커링을 해놓은 댔잖아요. 얘네들이 메인 마커링이고. 근데 자꾸 바보가 무의식 중에 여기서 코늘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계속 코스를 확인하고 분명히 확인하고 지나가는데도 왜 한 세네 단 뜨고 나서 다시 세보면은 어디가 한 코가 더 많고 막 그런 거예요. 정말 멘붕이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레글런 늘림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소매 분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무매니까 기대가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만큼 참 이쁘긴 이뻐요. 여기 레글런 선도 너무 이쁘고. 지금 새벽 4시여가지고 오늘 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코스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코스를 세다가 자꾸 졸아가지고 지금 정신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어디 실수한 데가 없는지 확인 좀 하고 그리고 소매 분리 하도록 할게요. 저는 자러 갈게요. 이제 몸통을 3cm 떴는데 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쓰셨는지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긴장을 안 하고 무한 메리아스만 하는 쪽만 오니까 살짝 졸리고 그런 감이 있네요.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 재밌는 드라마가 또 없어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항상 남편이 보고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저번 거 영상 보더니 좀 영상을 찍으면서 수다를 떨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딱 만드는 과정만 찍어서 좀 그렇다고. 근데 카메라에 대고 수다를 떤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카메라에 대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지금 키긴 켰지만 도안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 뜨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바느님 도안에 있는 그 디테일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완성해서 이그 디테일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테크닉을 빨리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버튼밴드랑 넥밴드는 어떻게 하는지 못 봤는데, 버튼밴드, 넥밴드, 그리고 몸통 고무단, 그 고무단 부분 뭐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디테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심플하지만 더 이뻐 보이기도 했고,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다 숨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더 떠보고 싶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있는 것 같아서. 몸에는 살짝 원래 지겹거든요. 근데 앞에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돼가지고 빨리 될것 같아요. 지금 계속 뜨고 있는데, 무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특히나 작은 바늘로 하다 보면 잘하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얼마나 떴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속도가 더 느려지거나 지루하거나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유튜버, 뜨개 유튜버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시작할 때 오늘 시작하는 그곳에 위치를 표시해 놓고 오늘 하루 얼마나 떴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 하셨거든요. 제가 어제 하루 다뜬건 아니고 어제 뜨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내가 얼마나 뜨는지 봐야겠다 하고 어제 한 중간에 이렇게 꽂았어요. 어제 한요 정도 떴을 거예요. 오늘도 여기다 걸어 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만큼 떴고요. 지금 여기 총장 길이가 42cm예요. 42cm고, 여기 바디 햄그 고무단 부분, 그 부분이 4cm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는 총장이 한 48cm, 총장이 한 40, 세타쿠 총장이 한 48cm쯤 됐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뜬 작품들이 대부분 세탁을 하면 2cm씩 길어졌어요. 이번 작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탁 전 길이를 46cm로 해야 세탁 후에 48cm로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42cm에서 멈추려고요. 지금 42cm예요. 여기 레글런 늘림까지는 계속 코스를 세야 되고 코늘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이제 긴장을 하고 뜨다 보니까 솔직히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뜨긴 했어요. 이게 헷갈려서 프로쇼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신없이 뜨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한 메리아스 구간이잖아요. 저는 특히나 무한 메리아스 구간에 조금 약한 편이에요. 좀 이렇게 하다가 좀 많이 지루해하고 졸기도 많이 졸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하고 센치 재보면 3cm. 정말 열심히 하고 보면 2cm 자라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예 센치를 재지 말자 하고서 유튜브 동영상에 그동안에 드라마랑 이런 거를 좀잘 챙겨봤는지 볼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한국에 계시는 뜨개 유튜버 분들의 영상은 다본것 같아요. 그 중에도 얘가 속도가 날수 있고 잠이 안 오게 했던 게 뜨개 유튜버 분들의 새로운 도안? 이런 도안이 있다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영상을 보면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도안을 보고, 나 저거 떠야지. 저런 도안이 있었구나. 이쁜 도안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진짜 조금밖에 못 뜰 수도 있었는데 그 영상 보면서 뜨다 보니까 이만큼 뜨게 된 거죠. 그러고서 길이를 재보니까 이쯤에선 멈춰야겠다라는 그게 왔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나 작가님의 그 디테일 부분이 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했어요. 다시 해가지고 이제는 완벽하게 됐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거를 5호, 코바늘 5호로 잡아서 했더니 텐션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손에 힘이 있는 줄 알았지만 힘이 없구나라고 느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느슨 손이란 거를 되게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까는 다 했는데 여기가 막 이상하게 벌어져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코바늘을 바꿔봤어요. 코바늘을 아까는 5호 바늘로 했고 이번에는 3호 바늘로 2.3mm로 했는데 이게 아주 깔끔하게 잘 됐어요. 시접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됐어요. 지금 남편하고 애들 다 밥 차려주고 밥 언능 차려주고, 아까 잘못 만들고 나가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밥 다 먹고 상 치우고 거실에서 바로 당장 하고 싶어가지고 당장 수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당장 수정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옆쪽이에요. 2mm 바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2mm 나무 바늘을 찾았어요. 근데 2mm 나무 바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틸로 조립하기 귀찮고 줄바늘로 구입했습니다. 완전 소름 끼치게 얇아요. 오, 바늘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신히 다 옮겨왔어요. 이제 지금부터 떠보겠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을 꿰매줄 거예요. 작가님의 그 이 디테일이 정말 최고입니다. 몸에는 지루했지만 결과물이 너무 기대되고 틈틈이 있는 그 디테일이 이게 심플한데 쉬운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구나 생각에 엄청 재밌어요. 밑에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겹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겹단의 요 부분이 너무 두툼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랬는데 여기에 어떤 게 있어요. 도안의 방법이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뜨라는 대로 뜨면 이 겹단 부분이 이렇게 끝은 날렵하고 끝선이 엄청 깔끔하게 떨어져요. 만약 그냥 겹단을 했다면 이런 느낌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엄청 깔끔하고 끝에도 날렵하고 두툼한 그 느낌이 별로 없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 부분은. 지금 다 꿰맸고요. 꿰매면서 실이 계속 끊어졌어요. 실이 약해서 이렇게 조금만 당겨도 끊어지는 게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들이 닳는 것 같아요. 닳아가지고 이렇게 끊어지고.
실들끼리도 잘 옮겨가지고 이게 끊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풀리거나 그런 거는 심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 가이드 실 잡아놨던 거 이렇게 풀을게요. 이걸 쭉 당기고 싶은데 뭔가 끊어질 것 같아요. 얘가 이 실이 이 실은 안 끊어 이흰 실은 안 끊어질 것 같은데 뭔가 이 실이 끊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힘으로 못 하겠네요. 자, 힘을 바느질할 때도 힘을 빼고 해야 되고 실들끼리 엉키거나 그러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뽑았다.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짜잔. 너무 깔끔하죠? 그때도 이렇게 무겁지 않게, 뭉뚱하지 않게, 날렵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선이 떨어지고, 정말 너무, 너무 이쁘게 됐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다 소매코를 주워서 잡아놨고요. 제가 단수마커링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1년 쓰니까 조금 질려가지고 이번에 새로 만든 마커링을 오픈하면서 제 것도 만들어봤어요.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만약에 뭐 5단마다 면은 숫자 5가지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10개를 주렁주렁 매달고 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빼고 숫자 5까지가 5가 6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그럼 6개를 달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4번에서 빼고 제일 끝에 5번 대신에 요 나비링을 걸어주시면 이렇게 5단마다 할수 있는 5단마다 이렇게 한단 뜨고 여기로 오고 두단 뜨고 일로 오고 쭉 5단 떠서 이 5번째 오는 단에서 줄임을 하기 때문에 이 마커링 표시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지금 소매를 한쪽 소매를 다 뜨고 이제 고무단 들어갈 차례예요. 줄임이 엄청나죠? 줄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도 디테일이 숨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현재 실은 총 6볼째예요. 네볼다 쓰고 지금 여기 6볼째 들어가고 둘다 꺼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얘가 좀더 썼고 얘가 조금 썼네요. 조금 더 쓰고 그래서 지금 6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매는 제가 좋아하는 코아 고무뜨기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게 됐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디테일도 다 코바늘로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마저 하고 있어요.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뜨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떴던 보나탑이 있거든요. 보나탑. 도안 이름이 보나탑이에요. 여름 옷? 거의 뭐 여름 옷인데 예쁘죠? 이거를 뜨다가 잃어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뜨다가.
뜨다가 그때는 좀 문어발이 있을 때여가지고 이거 뜨면서 딴 것도 하고 있었는데 딴걸 하면서 얘를 잊어버렸는데 얘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최근에 창고에서 이게 여기 솜에 프릴만 달아주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찾았어요. 웃긴 건 이때의 사이즈와 지금의 내 몸은 다르다는 거. 면적이 여분이 많쥬? 그때는 딱 이쁠 사이즈였는데 이걸 뜨면서도 아마 찌고 있었을 거예요, 살이. 그러다 한번더 뺐던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묵은지를 찾아냈습니다. 처음에 이거 떴을 때요 밑에 부분이 없었을 때 요렇게 삼각형이었거든요. 뜨고 있을 때 남편이 이거 보고서 부산 사람이거든요. 니 이제 팬티도 뜨나 이러면서 남편이 엄청 놀라했던. 이때 완전 초보일 땐데 그거 되게 잘 떴어요. 잘 넣어놨다가 이제 소매 고무단을 끝내고 돗바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소매가 끝났어요. 소매는 한 짝당 이틀이 걸리긴 했지만 생각보단 지루하지 않았어요. 고무단 쪽도 꼬아뜨기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3mm라서 두려워했던 그 부분은 소매 분리하고 몸통 뜰 때만 살짝 오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걱정했던 것만큼 힘든 뜨개는 아니었다. 저는 그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방법으로 안 하고 유튜브에서 배웠던 돗바늘 마무리인데 저는 이게 끝에도 통통하고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여기에 먼지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더보기란에도 링크 걸어둘게요. 여기 요 끝에를 보면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V자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끝에가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소매 끝났습니다. 이 시접 부분을 코바늘로 마무리하고 올게요. 이렇게 소매까지 완성했어요. 소매까지 완성하고 아까 코바늘 다 하고 이렇게 소매까지 완성했고 이제 바텀밴드랑 넥밴드 들어갈게요. 일단 버튼밴드부터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버튼밴드 들어갈게요. 왼쪽 버튼밴드를 줍고 있어요. 왼쪽 버튼밴드에서는 따로 어떤 제가 안 해본 그런 방법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서 금방 뜰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밴드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이쪽 왼쪽은 금방 할것 같은데, 오른쪽 버튼밴드는 단축구멍 만드는 방법이 좀 새롭다고 들었거든요. 오른쪽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넥밴드도 사진을 봤을 때 제가 안 해봤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넥밴드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앞으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왼쪽 버튼밴드를 완성했어요. 너무 깔끔하고 도톰하게 나왔어요. 정말 너무 깔끔해요. 지금 이제 오른쪽 버튼밴드를 들어갈 건데,
오른쪽 버튼 밴드는 단추구멍 부분이 영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연습을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오른쪽 코를 다 주워놨는데 단추구멍 만드는 거를 한번 연습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아크 오트밀 컬러 준비해서 한번 해볼게요. 마이아크로 해보니까 워낙에 실이 연한 데다가 엉기기도 잘 엉겨가지고 왠지 단추구멍을 만들다가 버튼밴드가 밉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습을 하고 들어가려고요. 도안에 단추구멍 만드는 부분은 영상으로 엄청 친절하게 나와있어요. 근데 음성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만 나와있다 보니까 영상을 엄청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 알지 만들면서 하게 되면 좀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코가 어느 코를 찔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똑같은 실로 연습을 하고 들어가려고요. 다른 실로 해보려다가 다른 실들로 하면 마이아크를 다룰 때 너무 또 세게 할까봐 그냥 이대로 하려고요. 영상을 보고 여기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 결실코를 제거해 줄 건데 저도 처음 해봐서 떨려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먼저 이렇게 저처럼 떠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뜨면서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 떠보시면은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떴는데 또 이 부분이 부족해 보이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 어떤 말이 안 나와서 많이 헷갈리겠다 했는데 딱 영상만 집중해서 보면서 따라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감잡았어요. 과연 단추구멍이 잘 나올 것인가. 대박 대박. 여기 단추구멍을 꿰매줬어요. 다 꿰매서 왔고 이제 이 별실코들을 제거해 줄 거예요. 여기는 한번 시험삼아 별실코를 빼봤어요. 이렇게 다 제거해줬고요. 이제 요 안에 실들 정리하고 요렇게 안에 붙여줄게요. 지금 버튼밴드까지 끝났어요. 여기 단추구멍도 이쁘게 잘 나와줬고 요 맨 위에 단추구멍은 요 넥밴드에서 생길 예정이고 요렇게 단추구멍 저는 다섯 개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네 개가 있습니다. 너무 정말 도안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했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디건이 나왔어요. 정말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세탁하고 나면 아직은 조금 우글우글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가방에서 계속 꼬기작꼬기작 있었던 상태라 그런데 완성하고 나서 세탁하고 나면 너무 이뻐질 것 같아요. 이제 넥밴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넥밴드를 다 풀었어요. 다 해서 봤는데 목이 너무 좁아지기도 했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메리카노를 했더니 이게 너무 장력이 셌는지 완전 목이 꽉 조여서 나온 거예요. 옷의 형태가 아예 목 하나로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다 풀고 그래야 할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넥라인 다 해줬고 이거를 이렇게 오므리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세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둘은 46cm 나왔고요. 전체 총장은 47cm. 그리고 소매통은 한 18cm. 세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단추를 안 달았어요. 세탁을 하고 목 둘레가 제가 생각한 것처럼 좀 내려오는지 좀 보고 그러고 단추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탁 후 다 건조해서 마네킹에 입혀봤어요. 요 목도 원래 이렇게 오므리면 요렇게 올라붙었었는데 요게 세탁하고 딱 내려앉아서 아주 이뻐졌어요. 딱 제가 원하는 목선 라인으로 라운드로 나와줬고 이제 단추를 달아볼게요. 단추는 요 골드 리본둥이입니다. 화월리트에서 판매하고 있고 일본 수입 단추라 조금 가격이 있지만 달아놓으면 엄청 고급스러워요. 달아볼게요. 마이아크 실은 6볼로 정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떴어요. 원래 조금 남을 수 있었는데 조금 남아봤자 진짜 조금 남을 수 있었는데 제가 목 넥밴드를 잘못 떠가지고 다 풀면서 나머지 남은 것마저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똑같은 마이아크 실 샘플 실 초콜릿 색깔로 하려고 했는데 또 속안에가 너무 밉더라고요. 색깔 차이가 나서. 그래서 비슈 저게 무슨 레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레드 컬러로 갖고 와봤어요. 이 한 가닥을 빼서 쓰려고 하는데 얘도 잘 아이고 한 가닥으로 단추를 꼬매고 싶은데 가르시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추를 다 달아줬고요. 제가 봇에 어떤 옷 중에 이렇게 요 목 뒷면에 요 목 뒷면 쪽에 펜던트를 이렇게 달아놓은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단발머리 분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에 딱 포인트가 돼가지고 은은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도 예쁘고 우리 머리 기신 분들이 이렇게 머리 사이로 반짝반짝 보이는 포인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펜던트를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펜던트를 요 중간 요쪽에다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에 조명이 바로 이쪽으로 비쳐가지고 왔다 됐다. 지금 한 요 중간 지금 여기가 중간이 아니거든요. 5핀 꽂아놓은 요 중간에다가 얘를 달아줄 건데 얘는 로즈골드고 얘는 골드예요. 별 차이는 없어 보이죠? 로즈골드가 좀 더 은은하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로즈골드로 여기 요 중간에 한번 달아줘 볼게요. 짜잔. 살짝 펜던트가 살짝 요렇게 되긴 했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핸드메이드라고 조그만하게 표시를 넣으려다가 핸드메이드는 조금 그래서
입니다. I love knitting. 이렇게 새겨넣었습니다. 세탁 후에 사이즈 변화가 역시 있었어요. 저는 늘 입고 항상 더 커져요. 이거는 제 손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실의 문제일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물어보니까 마이아크도 살짝 늘어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했을 때는 다른 실들하고 늘어나는 그 치수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가둘, 단면 50, 총 기장 48, 팔통 20 이렇게 되었습니다. 팔통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가둘하고 총장은 제가 딱 생각한 그 게이지를 내고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한 그 사이즈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탁구 사이즈가 제가 예측한 사이즈가 맞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